현대 의학이 발전할수록 사람은 육체하고 뭐가 있다? 영혼이 있다. 그죠? 이거를 더 나누면은 육, 혼, 영 이렇게. 이게 셋으로 나누면 3분설이고 둘로 나누면 2분설인데 영과 혼과 육은 유기적 관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혈압을 올리는 것이 막 뛰면 혈압이 올라가지, 운동했으니까. 하나도 안 뛰어도요, 한마디만 하면 혈압이 팍 올릴 수도 있어. 뭘로? 에? 열받게 하면은,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정신적으로 뭐도 올릴 수 있다. 혈압을 올릴 수 있다. 혈압을. 그러니까 혈압이 운동하다만 터지는 게 아니라 뭐 한마디 듣고 터지는 수도 있거든요. 그 말 한마디 듣고. 아, 그러니까 심리적인 소리가 육체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게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다. 그 얘기지. 예. 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그러니까 영혼은 핍절인데 육체가 강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다 관계가 있다. 그러니 오늘 이 육체가 무너지는 게, 이 사람들이 육체가 그냥 육체가 무너지는 게 아니고 어디서부터? 걱정과 분노와 이런 스트레스, 여기서부터 뭐가 무너져 간다? 육신이. 지금 오늘날 현대인들이 되게 그렇다 그 말이야. 아주 이제 참 그냥 신경을 쓰다가 병원에 가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다 조사해보고 뭐라고 이제 간단해요, 처방이. 아주머니, 신경성이네.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신경 안 쓰면 낫는다, 그 말이에요, 신경성이라는 말은. 그런데 이제 오면서 나는 신경 쓰면 안 된다. 나는 신경 쓰면 안 된다. 나는 신경 쓰면 안 된다고 신경을 쓰네.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좀 어떤 무식한 방법을 내가 한번 찾아봤어요. 아우, 우리는요, 목사님, 담배 못 끊어요. 담배 못 끊어요. 그렇게 못 끊어서, 아우, 끊어야 되는데도 안 돼요. 아우, 뭐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돼요. 나는 이게 담배 없이는 못 살아요. 그렇게 애연가가 담배 못 끊다가 폐암이 딱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살으려면 담배 끊으세요. 그날부로 뭐 해요? 그 봐, 끊잖아. 근데 이제 나는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걸리기 전에 끊으면 안 걸릴 것을 걸려놓고 끊으니까 끊어지잖아. 바로 그 얘기요. 끊어진다 이거요. 어떤 애가요, 애가 자꾸 이게 종이만 보면 찢는 거예요. 종이만. 학교 종이도 찢고 노트도 찢고 공책도 찢고 그냥 공부를 하고서 못 하겠어. 무더지 다 찢지 어떡해야.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애를 데리고 정신과 병원을 갔어. 얘가 왜 이렇게 자꾸 종이만 보면 이게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나 봐요. 그랬더니 의사가 종이를 설문지를 주더니 아가 그 작성해봐라 그랬어. 거기 이제 물어보는 거 있잖아. 뭐는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또 쫙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종이를 아가 찢지 말고 다시 이걸 잘 써봐. 그랬더니 또 쫙 찢어. 종이만 주면 찢으니까 의사가 데리고 가죠. 데리고. 또 못 고쳤어. 가지고 이제 엄마가 고민이 땅이 꺼지는 거예요. 이게 뭐 병원 데려가도 안 되고 이게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한 번은 이제 교회에서 그 얘기를 해서 우리 아들이 자꾸 종이만 보면 찢는다고. 근데 그 교회에 깡패 출신 집사님이 한 분 계셔. 전직 조폭 출신. 예, 등치가 아주 이렇게. 그 말을 딱 듣더니 그래요? 그럼 집사님 걔 좀 한번 데려와 봐요. 아, 못 고쳐요 걔요. 아니가 보기시나 보지 한번 데려와 보라고. 그러니까 이제 종이를 하나 딱 주니까 아니나 다를까 또 쫙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직 조폭 출신이 아가 날 봐라 딱 쳐다보니까 찢지 마 이 새끼야. 꽉 이 새끼야. 이게 벌 굉장히 찢어. 안 찢더랴. 물론 우스갯소리요. 근데 나는 그게 일리가 있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것이 꼭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고민하는 일들이요, 어느 순간 놓으면 아무 일도 아닌 게 많잖아. 아멘. 에? 아멘. 에? 오늘날 오늘 여러분 고민하는 게 뭐예요? 오늘날 여러분이 고민해서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게 뭐가 됐든지, 뭐 그게 뭐 뻔해야 많지도 아니요, 돈 띄었든지
누가 나를 뭐 아주 억울하게 했든지, 신랑이 뭐 바람 폈든지, 마누라가 뭐 제비를 만나러 다니든지, 자식이 가출을 했든지, 막 그런 것이 나로 하여금 굉장한 고민이어서 막 내가 못 살고 도를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내라! 까짓거 뭐 죽은 신랑도 있는데 놔둬라! 힘 좋아서 너 아버지 그러고 다니게. 의외로요. 의외로 그냥 간단해요. 내가 그놈을 붙들려 있으니까 그래. 그거를 집착이라 그래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집착. 잘 보세요. 자, 정신과 강의를 합니다. 자, 충격이 와요. 뭐가 와? 충격. 충격이 딱 오면은 사람들이 그거를 충격을 받고 집착을 하게 돼요. 이 충격이 내게서 떠나지를 않는 거야, 이 충격이. 이 충격이 내게서 떠나지 않으면 계속 집착하면 두 가지 반응이 와요. 두 가지. 그걸로 고민하다가 그놈을 이겨내면 괜찮은데 못 이기면은 죽이든지 죽든지. 네. 그놈을 집착하다가 예를 들어 봅시다. 이 충격이 뭐였냐? 신랑이 바람이 났어. 그러면 이제 내 충격이 왔잖아. 집착. 내 인연을 내가 어떻게 한다? 찢어 죽인다. 그 죽이든지 아니면 잘 살아라. 나 하나 없어지면 그만이지. 자, 그러니까 충격에서 뭐만 안 하면 된다 이거요. 집착. 그러니까 모든 정신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의 상당수가 다 지금 뭔가에 뭐하고 있어? 집착되어 있다. 그거를 주님은 집착하지 말고 내게 뭐해라? 맡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원수를 네가 친히 갚지 말고 주님께 맡겨라. 그러면 주님께서 너의 원수를 어떻게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근데 이제 우리 예수님 원수 갚는 방법 좀, 아이고, 네.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하게 됐는데, 우리 건축위원장 집사님이 모든 사업을 전폐하고 교회 짓는 일에 크게 열심을 하는 거야. 그냥 막, 그냥 다 그만두고, 아직 오직 교회 짓는 일만 해. 근데 이 양반이 막 깔깔깔깔깔 웃어.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요. 자기가 옛날에 어렸을 때, 이렇게 어렸을 때, 그냥 놀지. 교회 가서 유리창 닦겠다는 거야. 왜? 옛날 애들 보면 그 아주 그 짓궂은 애들 있죠. 그냥 돌로 유리창 막 깨고, 누구냐? 그러고 막 도망가고. 자기가 그렇게 못됐었대, 어렸을 때. 그 유리창 닦겠대.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 깨진 유리창이 그냥 이마빡으로 떨어져가지고 그냥 속이 다 시원하지 않겠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팍! 전 유리창 깨고, 팍!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그걸 딱 기억하고 계시더니, 너 내 집 유리창 깨? 너 내 교회 하나 지어놔. 그게 원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멋있어. 아멘. 네. 그게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원수가 없는 법이요. 아, 네. 사탄이 원수가 뽑으세요. 유리창 던진 돌이 날라와가지고 골통 깨서 죽지. 그건 사단이 원수 갚는 법이요. 그거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갚아. 왜? 하나님은 뭐니까? 사랑이니까. 자, 그러면 잘 봐봐. 내가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하나님께 맡기자. 그러면 최고로 내가 상상할 수 없이 좋은 방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박수. 우리가 남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 보세요. 원수가 집안 식구라. 성경에도 있어. 너희 원수가 누구다? 집안 식구다. 식구 중에 1등이 신랑이요. 1호. 어? 그치요. 2호가 시어머니. 3호가 자식이. 하여튼 그냥 뭐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을 미워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맞아요. 틀려요. 그냥 왼수는 다 집안 식구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자식을 따져볼게.
자식이 왜 왼수요? 에? 자식이 왜 왼수요? 속색에서 그러지 뭐. 속색에서. 그러니까 아이고 저 왼수. 어? 아이고, 아이고 우리도 그때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 어? 소리 안 나는 총 있으면 이놈 새끼 그냥 팍 쏴줘. 돈 달라 그래. 나 갖다 팔아라 이놈 새끼들아. 어? 나 갖다 팔어. 어? 집이도 들어봤어? 어. 수준이 우리 집하고 비슷하네. 어? 이제 우리는 방앗간을 하니까 이제 늦게 밤 늦게 지금이야 이제 기계로 달고 거니까 빨리 끝나죠. 옛날에는 그 홀태로 훑었잖아. 그러니 그 논바닥에서 그냥 달밝은 밤에 밤새도록 훑어봐야 그거 몇가마이나 되겠어요. 그놈을 그냥 또 이제 소구름이나 경운기에다 싣고 오면 1시, 2시에 들어옵니다, 나락이. 그럼 막 자고 있는데 나락 돌았다. 그러면 이놈을 이제 며다가 창고에다 넣어놓고 1년 내내 이제 가면서 방아째서 싹을 받고 사는 게 방아간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이제 왔으니까 나락을 싸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나락 돌았다? 그러면요, 머슴들은 다 일어나, 일꾼들은. 자식들은 하나도 안 일어나. 자식들은. 그게 자식하고 일꾼하고 차이더만 그래요. 자식들은 안 나와. 일은 바쁘지, 도와주는 아내지, 우리 어머니 문지방 이놈 새끼들, 이 썩을 놈 새끼들 다 두드리부터야 일꾼 하나만 붙었다고. 어? 돈만 달라고 했다 봐라 이놈 새끼들 막. 그래 이제 화나니까. 그리고 세월이 몇십 년이 지났어요. 그러다 우리 엄마가 아파가지고 쓰러졌다니까. 네, 혈압으로. 그러니까 일꾼들은 다 없어졌어. 갈 길로 가고. 그래서 어머니 똥을 누가 치워줬어? 자식들이. 내가요 그때 꼭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내가. 어머니 자식들 다 두드려부터 봐야 일꾼 하나만도 보던 그 일꾼은 다 어디 갔대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이요 절대 나중에 그렇지 않습니다. 뭔 말 이해가 되죠? 그렇게 잘못했던 속색인 자식이 은혜 받으면요 그런 효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놈 때문에 속속다. 그러니까 이런 분이 있어. 자식 때문에 속속다 죽어버렸어. 자식은 회개하고 부모한테 잘해주려니까 부모님이 계시하지만이지. 그래갖고 동네 여자한테 다 잘해줬대야. 그럼 억울해 안 억울해? 바로 그 얘기요.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자식이 속을 새기면 너 때문에 엄마 못 살겠다 그러지 말고 나중에 네가 얼마나 엄마한테 잘하려고 그러냐. 엄마가 하여튼 오래오래 살고 두고 볼 일이다. 그러고 살아보라 이 말이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남편. 아유 저 왼수 그렇게 하지 말고 신랑이 좀 속을 새길 때 아이고 세상에 당신이 나중에 얼마나 잘해주려고 그러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이르고 기도하고 두고 볼 일이오. 그런 남편이 회개하면요. 잘 들으세요. 잘 봐봐요. 이거는요 그냥 내가 혼자 깨달은 비밀인데요. 꼭 맞는지는 나도 모르는데요. 그냥 내가 깨달은 거예요. 꼭 맞는지는 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적 근거가 있어서 그래. 잘 봐봐요. 예수님이요 다윗이나 에? 베드로나 이렇게 가만히 바울이나 이렇게 보면은요 공통점이 있는데 다윗은 진짜로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다윗은 얼마나 훌륭하냐면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는 내 마음에 합헌 자라. 여러분 인간이요 봐봐. 그러니까 인격이 지금 누구하고 똑같다 이거요. 그 봐. 마음의 인격이 하나님하고 똑같을 정도 됐으니 얼마나 훌륭하냐 이거요. 내 마음에. 그러니까 이거하고 1번이 2번이 합해졌다 이거요. 이거는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훌륭한 다윗도 그냥 잘 살다가 괜히 우리 아이 안에 바세바를 보고 그냥 확가닥 넘어가가지고 간음을 해버렸어요. 그래갖고 그냥 신랑을 죽여버렸어. 그래갖고 나중에 들켜서 회개했잖아.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평생을 다윗이 주를 위해서 살아. 그러면 내가 볼 때 하나님이 그 실수를 못하게 할 수도 있지 않았냐 그거지. 맞아요 들려요. 그죠? 그냥 여자를 쳐다보는 순간 뭘로 보이게 하면 돼요. 그냥 돌고 그냥. 근데 그 순간 돌로 보이게 하면 되는데 뭘로 보이게 했어? 여자도요. 36, 23, 36으로 보이는 거야. 뿅!
가게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실수할 때 대사 뒀더라고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회개했어요. 그런데 내가 왜 그랬나. 자 그러면 이제 다 얘기하고 해볼게. 베드로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해줬어요. 사단이 밀 까불듯 하려고 너를 내게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회개하라고 기도를 하게 하지 말고 부인하지 못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될 거 아니냐 이거요. 어? 저 사람도요 예수 제자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래요 내가 예수의 제자다 그래도 아무 하자 없습니다. 왜냐 지금 군병들은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그랬지 베드로 죽이려고 한 게 아니거든. 그래 내가 기도 아무는 몰라 나 몰라 아니요 저 사람 분명히 했죠. 나 모른다니까. 저 사람이 그냥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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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하면 괜찮은데요 몰라 몰라 그러다가 예수님한테 욕을 퍼부어버린 거야. 그냥 저주하고 욕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 새끼가 어떤 놈인지 내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그걸 예수님이 봤어요 또.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내 이놈 새끼가 누구 모르기는 이렇게 바라봤으면 차라리 덜 미안할 텐데 왜 그런 거 있죠? 너무 사랑스러운 안타까운 불쌍한 모습으로 바라보는 눈빛 있죠? 어? 베드로를 그 눈빛을 보고 베드로가 도저히 미안해서 주님을 따르지를 못하고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베드로가 나빠서가 아니라 가지고 이제 거기를 가서 회개를 해서 주님의 도구로 썼어. 자 그러면 베드로도 그러고 바울도 그러고 다윗도 그러고 실수 안 하고 예수를 잘 따르고 믿을 수도 있었는데 왜 실수를 한 다음에 했을까?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한 번 부러진 뼈가 붙으면 더 세게 붙어서 원리적으로 그런 원리도 있고 이거는 진짜 맞는지 나도 몰라. 그냥 내가 혼자 연구를 해봤다 그거요. 그러니까 내 말이 틀리면 지비는 지비대로 연구를 해. 나를 뭐라고 하지 말고. 그게 왜 그랬을까 하고 연구하다가 내가 나름대로 깨달은 게 평생 큰 소리 못 치고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었는데. 왜 우리가 그런 거 있죠. 나요 진짜 내 살면서 한 번도 내 실수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걸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죠? 어떤 잘못이 있지만 그 잘못을 은혜로 이기면서 그죠? 하나님 앞에 할 말 없이 충성하는 걸 원한다. 이게. 내가 이 말을 여러분에게 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있었던 죄악이나 실수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 못 나간다 뭐 그런 부정적인 소리 말고 그걸로 인하여 오히려 주님 앞에 평생 은혜를 잊지 않는 자세로 살으라 그 말이죠. 오히려 이해가 됐어요? 자, 또 말을 바꿔볼게. 또 말을 바꿔볼게. 그러니까 각도가 여러 가지니까 이번에는 뭐냐 이거는 아까보다 조금 더 조금 근거가 멀은 건데 좋은 방법은 아닌데 그냥 내가 혼자 꼼짝 못하게 하려고 그런 것 같아. 무슨 의미냐 이런 거 있죠. 아이 주님 너무 그렇게 강요하지 마세요. 네, 지금까지 뭐 주님 섭섭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거 있죠. 너무 완벽하게 하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아이 주님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 근데 하나는 간음을 했다가 회개했지, 하나는 부인했다가 회개했지, 하나는 사람 죽였다가 회개했지. 이러다 보니까 그냥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정확한 뜻은 아니야. 나도 알아. 정확한 뜻은 그렇게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한 게 맞는 거지만 어떤 의미로 내가 볼 때 그러면 굳이 잘못을 막아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막아줬냐 이거죠. 기도를 부인한 다음에 회개하라고 기도하시지 말고 부인하지 못하게 기도를 해줬으면 됐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그냥 내가 혼자 생각해 본 것이 그냥 오늘 여러분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네. 너무 그걸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아멘. 예,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이게 멀어진 인간관계가 그 길로 영 끝날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가 목회하다 보니까요
둘이 싸워서 삐쳤다가 그렇게 친해질 수 없고 이렇게 친했다가 또 삐치고 아이고 10번 100번 바뀌더만. 예. 그러니까 멀어졌다고 영원히 멀어진 게 아니요. 그래서 오늘 남편이 속삭인다고 해서 속 썩지 말고 조금 믿음으로 뭐 하면 인내하고 참고 보면 아무 잘못을 안 한 신랑이 잘해주는 것보다 잘못을 너무 많이 한 신랑이 돌아서서 잘해주면 훨씬 더 잘해줄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신랑이 속을 새기거들랑 못 살아 못 살아 그지 말고 아니 진짜 당신은 나중에 얼마나 잘해주려고 그러는 거요? 내가 하여튼 오래오래 두고 살고 볼 일이요? 이렇게 하고 가라 그 얘기요. 어떻게 설명이 잘 됐어요? 그럼 한번 솔직하게 손을 들어봅시다. 신랑이 나를 지금도 속을 새긴다. 이제 그것도 네 박자로 봐겠네. 시작부터 지금까지 속 새긴 적이 없다. 1번. 지난번에는 새겼는데 이제는 정말 잘해준다. 2번. 옛날에는 잘 해주더니 요새는 살살 속 새긴다. 3번. 옛날이나 지금이나 속 새긴다. 4번. 네. 아주 왜 이렇게 나는 이제 네 박자 박사요. 나는 네 박자 박사. 네. 자, 아니 진짜요. 한번 솔직히 손을 들어봐. 니들은 니들이 아빠를 느끼는 대로 손을 들어봐라. 너 아빠가 너 엄마한테 하는 것이 몇 번 같이 느껴지는지 알았지? 네. 아이고 우리 신랑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잘해준다. 1번. 높이 높이 예, 높이 예, 높이 예, 그래요 높이 예, 내리시고 옛날에는 참 못해줬는데 지금은 잘해준다. 2번. 2번 예, 2번 예, 손 내리시고 옛날에는 잘해줬는데 요새는 어떻게 좀 시원찮아졌다. 3번. 3번 손 내리시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속색인다. 4번.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한 단계씩 높여서 들어. 왜? 체면 때문에. 예,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아무나 다 그러는 건 아니야. 아무나 다 잘 되는 건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에는 그 사람 때문에 내 인내가 생기는 거야. 아멘. 그것이 내게 복이야. 아멘. 예? 나는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든 일이 많지만 내가 겪은 일 가운데 가장 힘든 일이 똥 싸는 부모님 수발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힘듭니다.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뭐 고생도 해봤고 뭐 참 이런 일 저런 일 겪어봤지만 누워서 똥 싸는 부모님을 이게 봉양하는 수발드는 자식처럼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아휴 정말 이건요 거기다 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치매나 오면요 나는 거기까지는 안 가봤어. 이제 우리 어머니는 다행히 이제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정신은 참 바르셨어요. 아 힘들어요. 근데요 중요한 겁니다. 두 가지로 똥 싸는 부모님을 수발드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못 해낼 일이 없습니다. 그거를 해내면 나머지는 못 해낼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어떤 삶이든지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배양을 시켜준 거예요? 어머니가. 두 번째, 나는 목사지만 내가 지금까지 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가장 능력 있고 위대하고 끝발이 센 기도는 똥 싸는 부모님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목사님 기도도 능력 있고 능력 받은 기도 원장님 기도도 능력 있지만 똥 싸는 부모님 기도처럼 센 기도가 없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힘든 일이기에는 나는 더 이상 어떤 일도 적응해낼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 주셨고 그 어머님이 나에게 해준 그 모든 기도는 이 지구상의 최고 센 기도를 해줬으니 그것처럼 땅에 살면서 큰 축복이 없다.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는 것처럼.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는 것처럼 그러면 그것처럼 이 땅에서 큰 축복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은 그렇게 말을 해. 예.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는 것처럼 나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다 얘기했어요. 부모님을 모셔라. 특별히
똥 싸는 부모님이 계시면 양보하지 말고 모셔라. 누가 그러더라고. 소고기가 있으면 먹어라. 돼지고기가 있으면 먹어라. 오리고기가 있으면 남의 입에 들어간 것이라도 뺏어 먹어라. 그러더라고 또. 그러니까 뭐가 좋다고. 오리고기가 좋다고 이제 그걸 자랑하려고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해준 거예요. 맞는지 난 모르겠어. 어쨌든 그 사람 얘기요. 그런 식으로 대입을 하자면 부모님을 모셔라. 똥 싸는 부모님은 뺏어서라도 모셔라. 시작. 왜냐? 나를 가장 나되게 하고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을 줄 수 있는 분이 어머니인데, 아버지인데, 그것도 어떤 어머니? 똥 싸는 어머니. 이건요, 해봐야 안 되니까 한 달도 못 모십니다. 한 달도. 돌아,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서. 그렇게 힘들어. 근데 그거를 해내고 나면 나머지는 이제 못 해낼 게 없다니까. 그것처럼 큰 축복이 없어. 그런데 그게 성경적 근거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 오늘 여러분이 리얼 크리스찬이라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그러면 똥 싸는 부모님도 모시는 사람이 주의 종을 못 모셔? 말도 안 되는 소리. 왜 다윗이 위대한 줄 아세요? 보세요. 다윗이, 다윗 왕 앞에가 누구 왕이요? 사울 왕. 그러니까 완전히 다윗은 이쪽 왕이야. 이쪽. 다윗은 이쪽. 예? 그죠? 다윗은 어디 갔어? 하늘나라. 사울은 지옥 갔어, 이거. 왜? 자살해가지고. 근데 이 사울 왕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너무 많은 실수를, 제사장을 85명을 한순간에 죽여버렸어. 목사들,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 85명을 한순간에 죽여버린. 거기다 대고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흉악한 일을 많이 했어. 귀신 들려가지고 미친 개는 이유도 아니야. 그냥 그건 뭐 해버려야 돼? 단칼에. 죽여버려야 돼.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다윗에게 여러 차례 붙여줬어요. 참 이 역사라는 게 얼마나 재밌냐면요. 꼭 드라마 같아. 사울 왕의 일과가 뭐냐면 군사 3천을 데리고 다윗 잡아 죽인다고 쫓아다니는 게 일과요. 일과가, 사울 왕 일과가 뭐라고? 다윗 왕을 죽여라. 다 왕이 아니지 그때는. 다윗을 죽여라. 군사를 몇 명을 데리고? 3천 명을 데리고. 그런데 계속 다윗이 뭐 예를 들어서 강릉에 나타났다 그러면 강릉으로 쫓아오고, 서울에 나타나면 서울로 쫓아오고, 대전에 나타나면 대전으로 계속. 그런데 다윗은 도망다니고 사울은 쫓아다니는데 너무 힘드니까 다윗이 굴에서 쉬는데 사울이 그 굴을 온 거야. 굴을 조금만 안으로 더 들어갔으면 누구는 죽었어. 다윗은 그런데 입구에서 자는 거 있죠. 다윗은 어디 있는데? 하나님이 드라마를 그렇게 쓰는 것 같아.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이 곤에서 녹아 떨어져 버렸어. 군병들도. 그러니까 칼로 사울 왕의 옷깃을 잘라. 그냥 뭐 해버리면 되는데. 팍! 죽여버려. 팍! 죽여버리면 돼. 그러면 나는 이제 뭐 안 다녀도 돼. 도망 안 다녀도 되지. 그럼 끝나버려. 그러면 나는 이제 자동으로 뭐 돼? 왕 돼. 근데 팍! 죽여버리면 돼. 그런데 다윗은 안 죽이고 옷깃을 잘라가지고 멀리 도망와가지고 붙잡히지 않을 만큼. 왕이시여! 왕이시여! 왜 나를 해하려고 쫓아다니시나이까? 나는 왕에게 적대 감정이 없나이다. 이놈들아! 임금님 잘 모셔라. 내가 만약에 같은 편이었으니 그렇지. 내가 만약에 적군이었다면 너 임금 돌아가셨다 이놈아. 옷깃을 보거라. 그러니까 옷이 찢어졌어. 옷깃이. 그러니까 또 다윗아,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잘못했다고 끝내야 되는데 또 잡아지겠네. 이게 완전 미친 개는 이유도 아니야. 이게 그렇게 해도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딱 하나 있어.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가 해야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인정을 한 거요.
그러다가 결국 사울은 뭐 해서 죽어요? 자살해 죽어. 자, 그럼 봐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위험에도 끝까지 인내했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수습하는 것을,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여버리고 왕이 되면, 지금 그게 역사적으로 3천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3천년이 지났는데 역사는 뭐라고 기록이 됐을까? 선왕 사울을 죽이고 왕된 다윗. 아무리 다윗이 위대한 왕이 돼도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가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이게 역사라는 게요, 지나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역사는 남는 거예요. 끝까지 맡겼더니요, 치 스스로 해결을 하고 다윗은 성군으로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스라엘 역대 왕이 사울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오지만 최고로 훌륭한 왕 1등이 누구요? 다윗이야. 왜? 그 인격이 바로 그런 임금으로 만들어놨다. 그 말. 아, 네. 다윗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봐. 그래서 나는 그냥 뭐 내가 뭐 말이라는 게 참 뭐 이런 말도 있고 저런 말도 있고 이제 그런데 내 참 우리나라 근세사에 임금이 아니죠. 대통령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지역에 이렇게 쭉 내려왔잖아요. 나는 어느 한 분, 나는 정말 잘못 온 분이 없다고 난 생각을 해요. 진짜 다 훌륭해.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진짜 훌륭해요. 그 우리는 인정을 잘 안 해서 그러지. 그런데 그 중에 한 대통령이 어쨌든 나라가 썩었건 어쨌든 그것이 시대의 필요에 의해서 어쨌든 당위성은 맞아. 다 썩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총으로 나라를 세웠어. 에? 그리고 총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속담이 그냥 총으로 세운 나라? 총으로 끝났다는 이 속담이 딱 맞아 떨어져 버리잖아. 내가요 지금 같았으면요,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해도 안 들었을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같았으면요 17년째 찾아갑니다. 내가 가서 내려오세요. 17년째 내려왔으면 얼마나 그 아마 돈에 그걸은 얼굴 넣자고 했을지도 몰라. 네? 그 업적이. 근데 아무리 그 상황에 당위성이 오라도 총으로 세운 나라, 총으로 끝난다고 하는 그 속담을 부인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업적이 그렇게 위대하고 훌륭함에도 내가 거기서 느낀 게 뭔지 알아? 아, 사람이 역사 속에, 정말 역사 속에 업적은 업적이지만 내가 왜 다윗이 위대하냐? 그거는 그냥 당탈에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 돼.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맡기는, 내 생명의 위험을 걸고도 맡겼던 그 아름다운 삶이 역사 속에 그렇게 아름답게 남지 않냐?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나라는 나라사가 있고 교회는 교회사가 있고 나는 개인사가 있고 가정은 가정사가 있지만 어쨌든 그거는 역사의 넓이의 차이기에는 오늘 여러분의 작은 인생이라도 아름다운 역사의 발자취를 남기고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평화를 준 그 역사적 사건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름답게 있듯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평안을 가지고 사는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되겠다. 내가 그냥 역사 속에서 내가 깨달은 교훈이야. 내가요, 아유, 나는 이제 부흥사니까 내가 뭐 교회에 관계된 일들을 많이 하고 다녔는데 내가 미국에 가서도 어느 부흥회를 갔는데 이제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할 무렵이야, 이제 끝나고 이제 새로운 목사님을 모셨어.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갈등이 생긴 거야. 이제 은퇴하는 목사님하고 이제 부임원 목사님. 그러니까 인기는 누가 좋아? 새로운 목사님이 좋을 수밖에 없지. 여기는 새 맛이니까. 여기는 이제 꺼져가는 맛이고. 그런데 이게 이제 그래도 꺼져가는 분이지만 자기가 평생 해온 게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는 뭐 섭섭하고 뭐 그런 것이 또 있겠지. 입장 차이니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관계처럼. 갈등을 막 느끼고 있길래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 목사님한테 신신당부를 했어요. 목사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든 안 되는 소리를 하든 그래도 그 목사님은 목사님 이전에 요만큼 교회를 키워오시고 헌신한 분이니까 잘해드리세요. 내 말을 꼭 듣고 아무리 힘들어도 잘해드리세요. 왜? 그 목사님이 없었으면 목사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해드리세요 라고 신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잘 못하더라고. 왜? 다 인기는 나에게 있지 실권은 나에게 저니까 뭔가 잘못했어. 근데 그래서 나는 잘 될 줄 알았어.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것이 지나고 보니까 잘했더라면 잘해질 일을 못함으로 못해진다는 거죠. 시작. 잘했더라면 잘해질 일을 못하겠다고. 봐요. 아버지가 꼭 나보다 훌륭해? 아버지가 꼭 나보다 훌륭하냐고. 안 그래. 아버지가 자식만 못한 아버지도 많아. 그래도 아버지야. 아멘. 알아요? 아멘. 아버지! 이거 뭐여? 이거 아버지 행편없구만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행편없는 건 그냥 아버지 삶이 그런 거고 그래도 뭐인 것처럼? 아버지인 것처럼. 이해가 돼요? 아멘. 내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나하고 몇 살 차이 아니더만 그래 내가.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큰아들이고 내가 큰아들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일찍 낳았어. 우리 대학원 동기들이 우리 아버지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 우리 대학원 동기들이 늦게 학교 온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내가 아버지 왜? 아니, 아버지하고 나하고 따아버지가 나이가 몇 살 차이 아니더만 그래요. 그러면 그래요. 너하고 나하고 몇 살 차이 아니요. 그러겠어요? 이런 싸가지 없는 놈새끼. 그냥 아버지는 잘 낳든 못 낳든 나이가 많건 적건 그냥 아버지야. 그게 아버지, 그죠? 그게 권위란 말이에요, 권위. 예? 뭐, 목사가 천사입니까? 목사도 사람이야. 똑같아. 다만, 아무래도 목사님이니까 여러모로 낫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천사 되는 건 아니라니까. 목사님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 그래도, 그냥 목사님. 아니, 뭐 그런 식으로 했다면 뭐 대통령은 뭐 온전합니까? 대통령이 온전해서 대통령이 아니야. 그가 하는 그 기능이 대통령이지. 그러니까 그냥 존경하는 거지. 할렐루야. 아멘. 마찬가지. 그게 영적 권위란 말이야. 영적 권위. 그게 질서야. 그게 질서야.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그 말이야. 그냥 잘하고 못하고는 그건 그분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그냥 잘하고 복이나 받아. 아멘. 그게 나는 그게 오라 뭐라고 대들어. 그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니까 놔둬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조치를 한다니까. 내사둬도. 아이고 목사님 교회가 피해를 입는데. 잘 들으세요. 내가 피해보는 게 하나님이 더 피해보는 거지. 내 교회요 네 교회요 이게 누구 교회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피해보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지. 이해가 돼요? 아, 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잘못하는 너희들이 더 문제지.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래서만 문제가 아니라. 나는 오늘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 잘해서 이제 하늘나라 갔을 때 주님이 이제 면류관을 주실 때 아이고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예수 잡으면서 면류관이 많냐 그러거들랑 꼭 그때 2010년도 3월 마지막 주 집회에 장목사님 집회 때 은혜 받고 신앙생활 잘했더니 이렇게 면류관이 많아졌나이다. 그 얘기는 꼭 그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끝.